1990년 9월 12일, 32살의 다이앤 후드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저 평상시처럼 늘 하던 대로 하루 일과를 보내는 중이었죠. 상상도 못했습니다. 밖에서 누가 자신을 기다리는지. 군복을 입고 복면을 쓴 사람이 숨어서 다이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밖으로 나와 친구와 함께 차로 걸어가는 도중 다이앤의 지갑을 누군가 뒤에서 당겼고 깜짝 놀란 다이앤은 뒤를 돌았는데 그녀는 돌자마자 총을 맞습니다. 이것을 본 목격자는 911에 신고를 넣었고 다이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도착하자마자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수색견을 풀어 현장에 냄새를 맡게 했고 근처에서 다이앤의 지갑을 찾게 됩니다. 지갑에는 돈도 카드도 남아있지 않던 상태였죠. 또 그 주변에서 육군 야전 재킷, 군복 바지, 검은색 스키마스크, 장갑을 발견합니다. 목격된 사람은 167 정도의 작은 사람이었고 현재 군에 복무 중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몇 시간 뒤에 경찰은 다이앤의 남편인 브라이언을 찾아갔습니다. 브라이언은 보험 설계사로 교회에 헌신적인 사람이었죠. 이런 사건의 배우자는 항상 첫 번째 용의자이기에 경찰은 그에게 기본적인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어디 있었냐 같은 것들요. 그는 알리바이가 있었는데 아이들과 함께 집에 있었던 상태였죠. 그리고 범인의 키는 167이었는데 그는 미식 축구 선수를 했을 정도의 체격이 있던 사람이었기에 범인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를 크게 의심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집된 증거들 중 회수한 총알을 분석했고 골동품 총에서 사용된 것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발견된 범인의 옷에서 개털이 발견됐고 범인이 개를 키우고 있을 것으로 믿어졌죠. 그렇게 증거들을 분석하고 현장 조사와 사람들을 조사할 때 제보가 들어옵니다. 제니퍼 레일리라는 여성과 브라이언 후드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제보였죠. 그 제보에 경찰은 제니퍼 레일리에 대해 조사에 들어갑니다. 제니퍼의 남편은 육군 장교이며 두 사람의 사이가 막 좋은 편은 아니었고 공교롭게도 그의 취미가 골동품 총을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제니퍼 레일리의 남편인 벤을 찾아가 기본적인 질문들과 총에 관해 물었죠. 저는 얼마 전에 제니퍼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총은 형사님들이 말한 것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벤은 사건에 쓰인 것과 같은 종류의 골동품 총을 가지고 있다고 경찰에게 말하고 그들을 안내해 보관함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찰에게 건네주었죠. 또 그는 발견된 옷들이 자신의 것일 수 있다고 알렸고 사건 당시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리바이를 제공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니퍼가 근래에 보인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전했는데 그녀와 헤어지고 제니퍼가 이상한 행동들을 보였답니다. 자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니 그 총을 가져와 달라 요청했고 얼마 뒤 다시 그 총을 가져가라 말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모든 상황들을 조합하여 제니퍼의 집 수색영장을 발부받습니다. 그리고 발견됐던 옷에 붙어있던 개의 털이 그 집에서도 발견됐고 탄도실험 역시 사건에 사용됐던 총과 90% 일치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제니퍼에게 사건에 대해 질문하니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브라이언과 만남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치만 우린 플라토닉한 관계였으며 그가 신앙에 헌신적이었고 가정에 충실했기에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주장과는 다르게 브라이언과 제니퍼를 목격했던 사람들은 두 사람은 완전히 커플처럼 행동했다고 말했죠. 경찰은 지금껏 밝혀진 증거들과 제보들을 그녀에게 들이밀었고 그녀는 그것을 보자마자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니퍼와 브라이언은 처음에는 그저 플라토닉이었지만 나중엔 어른들의 몸으로 말하는 대화로 변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그에게 빠졌어요. 내가 했어요. 역시나 경찰들이 의심한 대로 사랑에 빠져 눈먼 짓을 해버린 경우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던 형사들은 제니퍼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또 한 번 경악합니다. 브라이언이 성경 구절을 말하며 자신의 요구에 힘을 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명령에 따라 움직였어요. 브라이언은 제니퍼에게 우리가 관계를 맺었으니 이제부터 우린 하나다. 자신의 아내를 해하는 것은 신의 계획이다. 지금 다이애는 병을 가지고 있어 고통 속에 있기에 그녀를 해하면 그녀는 평온을 얻을 것이라고 제니퍼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러며 몇 번 쏠지도 알려주었죠. 두 번. 실제로 제니퍼는 두 번을 쏩니다. 사건이 있은 지 이틀 후 제니퍼는 체포되었고 브라이언 후드 역시 기소됩니다. 예상하셨겠지만 브라이언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제니퍼에게 헤어지자고 했더니 그녀가 질투에 눈이 멀어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서 말이죠. 경찰은 브라이언 역시 유죄로 이끌어야 했기에 제니퍼에게 증언에 대해 요청을 했습니다. 제니퍼는 자신에게 사형이 내려지지 않게 한다면 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게 브라이언에 대해 소송을 진행했고 브라이언이 친구와 아내를 해하는 것을 의논한 것과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 등을 조사하여 1년 후 그의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제니퍼는 증인으로 참석했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증언하며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검사들의 노력 끝에 브라이언은 2급 사람을 해하고 음모죄로 유죄가 내려지며 1992년 37년의 형을 선고받습니다. 현재 그는 27년을 복역하고 2019년에 가석방된 상태입니다. 제니퍼는 가석방 가능성 있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26년의 형을 살다 가석방이 통과되어 자유를 얻었지만 3개월 후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참 그렇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사랑이었을 그 감정이 정말 누군가를 헤아면서까지 유지하고 싶은 걸까요? 그 뒤에 올 후폭풍이 그 감정 하나면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남편 브라이언은 아내를 해할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손은 더럽히기 싫으니 불륜을 저지르던 제니퍼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속여 그런 짓을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야비한 사람이죠. 그는 부부 생활에서도 불륜에서도 감정이 있긴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직접 저지르는 범죄자들보다도 더 냉혹하고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발 적어도 살아온 세월 동안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존중의 의미로라도 사람다운 이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언제나 사람 조심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 TV였습니다.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